이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은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어떤 뭐 불평 아닌 불평이기도 하는데 못 알아본다 친구들이 수술한 줄 못 알아보고 이뻐졌다고만 그런다 뭐 이런 게 하나의 불만처럼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계세요 계시듯이 거의 표시가 나지 않고 수술 자국 같은 거는 뭐 처음에 좀 보일 때도 충분히 이제 화장으로 커버가 되고 눈치 안 채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요민 원장입니다 과거에는 뭐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 위주로 동안성형 수술로 뭐 알려졌던 이런 안면거상 수술 이런 수술이 많이 대중화되었죠 아주 옛날에는 연예인들은 주로 일본에서 성형을 하고 온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뭐 접근성도 높아지고 뭐 누구나 이제 동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일반화되고 직장인들이나 주부까지도 수술받는 분들 실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유명인들의 어떤 비밀성형 수술이었던 안면거상 수술이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의 안면거상 수술은 길게 보면 거의 60년이 넘었다고 보죠. 굉장히 오래전에 시행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성형수술 역사로 본다 그러면 63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유재덕 교수님이 미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시고 들어오면서 처음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형수술을 시행하게 되셨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주로 피부를 박리하고 당겨서 이제 자르고 꼬매는 이런 수술을 주로 하셨는데 그런 개념의 어떤 안면거상 수술이라도 세브란스 성형외과 역사와 거의 뭐 유사한 60, 70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부학적인 어떤 지식도 충분하지 않고 스마트칭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를 얇게 박리하고 팽팽하게 당겨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꼬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피부만 절제하고 당겨놓으면 금방 다시 처지게 되고 또 모양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고 요즘 안면거상의 결과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안면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발전되고 스마트칭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면서 스마트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얼굴의 쉐입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분의 피부는 자연스럽게 남는 피부만 텐션 없이 절제해낸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인 현대 개념의 안면거상 수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큰 차이가 있겠고 또 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스마트층은 물론이고 또 요즘 오시는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유지인대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층에 우리가 이 리프팅을 방해하는 유지인대가 있고 그 유지인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작하지 않으면 리프팅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간단히 뭐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안면거상이라는 건 뭐 아주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피부만 단순히 당겨서 이제 잘라내고 얼굴을 팽팽하게 만드는 뭐 이런 수술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층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이제 스마트층을 이용한 그 리프팅이 발전됐겠죠 그 다음에 어떤 피부에는 텐션을 덜 가하게 한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뭐 이런 컨셉이 기본이고 또 더 발전해서 스마트층을 조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인대라는 게 걸리고 그런 유지인대를 조작해야 우리가 스마트층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면거상의 술기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들 알만하신 분들을 수술하는 경험이 꽤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은 또 알려지기를 되게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복 기간을 요하고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 회복된 다음에 다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런 수술을 뭐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는 단순한 본인의 어떤 절박함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결과에 눈치 못 챌 만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유명인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저도 실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눈이나 코 같은 경우는 뭐 숨길 수가 없죠 수술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고 밝힐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은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어떤 뭐 불평 아닌 불평이기도 하는데 못 알아본다 친구들이 수술한 줄 못 알아보고 이뻐졌다고만 그런다 뭐 이런 게 하나의 불만처럼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계세요 계시듯이 거의 표시가 나지 않고 수술 자국 같은 거는 뭐 처음에 좀 보일 때도 충분히 이제 화장으로 커버가 되고 눈치 안 채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뭐 즐겨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제가 경험한 어떤 연예인분은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너무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술은 하지 못하시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못하시고 자기가 가장 이제 평소에 걸렸던 부분 입꼬리 쪽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리온의 주름이라고 하는 그것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술하고 저랑 상담하고 수술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지고 싶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 좋지만 역할이 안
안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여튼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된 40대, 50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이미지 관리나 유리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장 수술은 뭐 다른 성형 수술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뭐 쌍꺼풀 수술도 뭐 아주 옛날에는 뭐 그렇게 흔히 하는 수술도 아니고 그만큼 또 뭐 비용 자체도 굉장히 고가였고 뭐 특수한 사람만 하는 뭐 특수한 연예인만 하는 뭐 그런 수술이었지만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도 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듯이 안면거장 수술도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게 되고 결과가 너무 좋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텐데 또 그거를 받쳐줄 만한 어떤 이 베이스 노인 인구 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안면거장 수술은 앞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면거상이 대중화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안면거상은 이뻐지기 위한 코를 높인다든지 뭐 눈모양 이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의 수술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과거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뭐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 되기도 하지만 자신감이나 어떤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이지만 또 부작용이 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상담을 받고 무작정 시행하게 되면 효과가 또 만족스러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환자분이 아닌데 뭐 억지로 수술하게 되면 그걸 많이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안면거상을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좋은 병원과 뭐 특히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받고 수술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DM성형외과 원장 요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